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일어서서 그런 말을 시작할 때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학생이 대학 시험에서 번번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사업을 탄탄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좌절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전전하게 됩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전혀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첫 출발은 대단히 아름답고 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갈기가 찢어져 버리는 이런 가정의 실패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산업을 보게 되면 실패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번번이 하는 일마다 꼬여버리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패자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이며 실패에서 성공을 가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본문 19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터 아름답습니다. 토질이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성읍의 터는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 산 보면 상당히 대단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마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물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한 곳 떨어진다는 것은 토산이라는 말은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익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는 맺습니다. 그런데 추수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중부지방에서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한강물마저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인데 다른 어떤 물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밭이나 농작물에 갖다 물을 대면, 물을 뿌리면 반드시 그 농작물도 중금속에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마다 되지 않습니까? 할 때에 그 흙 속에 스며들어가는 물들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내게 스며들어오는 것들이 물이 좋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좋지 않는 세상의 사상적인 것,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 그리고 내 생각이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너희 마음에 예수가 계시게 하라. 예수가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지혜의 신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는 나오는 종교주의자입니다. 예배주의자, 은혜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나와 있지만 말씀은 듣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전부 어떤 생각이 지배하냐면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안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이면 당연히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내 방법, 내 사상 이러한 것들로 잔뜩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열매는 맺습니다. 수고는 죽도록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잠 자지 않습니다. 남이 휴가 갈 때 휴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실패 앞에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 좌절하고 싶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있는데 성경에 꼬여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마음속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자리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도 부정적인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막상 행동할 때는 전부 주님은 간구도 없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방법이 앞서가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세상 배운 지식만 가지고 하려니까 열매를 맺는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물을 고치는 사건인데 새 그릇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새 그릇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던 세상 것들 다 비워야 버립니다. 비워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무엇만 있어야 됩니까? 소금만 담아야 됩니다. 이 소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제가 소금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소금을 거기에 담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할 때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왔습니다. 그렇을 때에 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물 근원은 물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아가서 거기다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물이 고쳐졌으니 다시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여기 그냥 토산이 아니라 죽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오지 아니하고 토산이 하는 일마다 다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과거의 구습에 젖어있던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상식적으로만 믿고 왔던 이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그릇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은 오늘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소금을 내 심령 속에 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소금의 유리를 잠깐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소금은 대표적인 성분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이 소금 속에는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칼륨, 나트륨, 또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금 속에 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체 속에는 0.66%의 소금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체 신체 가운데 인체에는 수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기관마다 암이 생기지 않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신체 기관이든 어느 장기든 암은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 인체 가운데 암이 생기지 않는 한 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심장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장에 심장염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체 가운데는 소금 염도가 0.66%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인체 장기 가운데 가장 소금 염도가 높은 곳이 심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장에는 소금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정량의 기준치의 소금이 염도가 없으면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몸의 장기가 부패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기가 내장들이 몸속에 있으면서도 부패되지 않고 상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량의 염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정량의 소금 염도가 몸속에서 이것이 저하되거나 기준치 미달이 될 때는 어지럼증이 오게 되고 빈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혈과 어지럼증의 한 가지 정세는 소금 염도가 내 몸속에서 기준 함량이 미달될 때 사람이 어지럼증이나 빈혈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갈증을 심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날 때 병원에 가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서는 어떤 링거를 주입을 하는데 그 링거 가운데 하나가 식염수입니다. 식염수는 소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금은 반드시 지참합니다. 일사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들은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24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작은 나라, 합하면 섬나라까지 24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는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권에 그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시선도 다릅니다. 모든 사고가 다른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소금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식문화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음식을 만들든지 어떤 국가에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반드시 그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어쩌면 돈보다 더 귀합니다. 한 가지 혹 이런 것 들어보셨거나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무속인들이 아니면 우리가 미신을 쫓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장례식장에 갔다 오게 되면 반드시 대문 밖에서 소금을 뿌립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소금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 군병들에게 병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 화폐 대신에 소금을 대신 봉급을 주었습니다. 이때에 유래된 말이 셀러리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이 셀러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병사에게 봉급을 소금으로 주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에 보게 되면 살리리움이라는 그 라틴어의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직장생활 하실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셀러리맨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생선에다가 소금을 절여서 판매했던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염전을 만들었던 민족은 중국입니다. 소금 전쟁이 있습니다. AD 1378년에서 1380년 2년 동안 전쟁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제노바와 베네치아가 소금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소금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2년 동안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 가운데 보게 되면 플라스틱, 그리고 종이, 의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감들, 그리고 페인트, 그리고 의약품, 다양하게 할 것 없이 전부 소금 염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도 일정량의 소금 염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속에도 일정량의 소금 염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금, 성경은 왜 새 그릇에 소금 담으라 말씀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인데 그릇인데 그 그릇에 소금만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사기 고구려 초기 때에 마천 왕조라는 실록을 보게 되면 왕이 한때 권좌에서 쫓겨나서 망명생활을 할 때에 소금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소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은 귀합니다. 소금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줍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을 가리켜서 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속에 소금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기도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재물에 소금 치는 것을 가리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 언약의 소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기서 2장 13절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데도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일할 때에 모든 소재물,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게 소금을 반드시 거기서 또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금을 가리켜 언약의 소금이라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피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예수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소금을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피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피를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책찍맞으셔서 피를 흘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십자가 지으셨습니까? 거기서 흘리신 피는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흠도 없으세요. 티도 없으세요. 그런데 죄 많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결하세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순결하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 흘리신 피는 무슨 피입니까? 죄사함의 피입니다. 마치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연하게 소금같이 부서져버리면서 녹아진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합니까? 성읍의 틀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물이 좋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서 아무리 열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에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그 속에 물이 좋지 못해서 언약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열매를 맺을만 하면 무엇인가는 될 만한데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우리가 열매 맺는 구원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온 성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시면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인생을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제 남은 삶은 감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자손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회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직장의 열매, 무엇을 하든지 전부 열매를 맺는, 다시는 소금이 들어갔을 때 죽음이나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했으니 주여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저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좋지 못한 물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생명수의 물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생명수의 물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의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땅, 내 육체에 생수의 강 대신에 성령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물을 흡수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금덩어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보면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전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에스겔 47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따라서 달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 생활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 되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에 나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내 인생 앞에 반드시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성전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소금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든 민족의 국가가 다르고 그들의 사상이 다르고 다 달라도 모든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소금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지구상의 국가가 이념이 사상이 다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금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향에 소금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향은 기도입니다. 근데 왜 향에 소금치란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속에는 반드시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기도는 샤머니즘의 기도입니다. 무속인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기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한 대로 향에 소금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소제물을 드리고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드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 없는 소제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오직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야 되는데 무엇을 말한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비워버리고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으로 해왔던 건 다 비우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내가 모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왔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이 어려움이 있나요? 사업장이 힘드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홍해바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나 혼자였다고 생각할 때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에, 이제 저는 하나님 결코 외롭지도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미련한 나에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뱀은 입에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묵상을 합니다. 사람의 상식은,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뱀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머리 잡자면 물려 죽습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적사합니다. 특히나 사막지대에서 이 독사는 대단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지 아십니까? 너 생각은 머리 잡는 거지만 내 생각은 꼬리 잡는 것이야. 너 상식을 벗어나버린, 인간의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엉뚱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방법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하나님 볼 때 대단히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마치 모세에게 뱃머리 잡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너 인생에 딛고 있는 인생이 아니다. 오늘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으로 세그릇에 오늘 주님이 계시게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에게 맡기셔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자리에서 우리는 성공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그릇에 소금을 담는 이 의미 속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 남은 삶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반드시 지금까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도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